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또 시장 속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관진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이슈는요. 아유, 주소차 또 가요? 너무 잘 가요? 그리고 한동안 좀 2, 3일 힘들었던 5G 또 가요? 네. 이 관련해서 다 아우르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수소와 5G 엔터 변화하는 사우디 제2 중동 특수 오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현대차가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쭉쭉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과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와 손잡았던 게 석유화학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방안에서 수소 경제나 ICT 등의 러브콜을 보냈고요. 국내 기업 10여 곳 MOU를 맺는 결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특히나 손잡았다라는 소식에 한국의 수소차, 수소경제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오늘 종목도 또 올라갑니다. 풍국주정, SP월셀, 뭐 일진다이아 등등등 상승인데요. 수소 쪽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 지금 사우디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미스터 에브리스팅.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저씨입니다. 모든 걸 다. 실제로 뭐 실세권자랍니다. 사우디에서 지금 현재 아버지, 지금 현재는 왕자인데, 네. 아버지가 좀 연로하셔서 이분이 실제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네요. 실제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아저씨라고 얘기를 부럽네요.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nothing. 뭐, 네. 미시즈 nothing, 뭐 미스터 nothing인데 어찌됐든 좀 많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얼굴에서도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 바로 주식 쪽인데요. 이런 얘기, 지금 MOU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MOU는 그냥 취소하면 끝입니다. 뭐 이거는 땅땅땅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길게 보면 무조건 되는 이슈이긴 분명히 맞다. 근데 1월달, 2월달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이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에는 항상 넣어놔야 되고요. 조금 빠져있으면 잡아볼까? 빠져있으면 잡아볼까?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탑픽으로 저는 뭐 일진 다이아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니크나 뭐 풍국주정 이런 일진 다이아 이런 다 관심주다가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그중에서 저는 일진 다이아를 제일 이뻐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탑픽을 어떻게 꼽으실 건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역시 눈치 빠르게 얘기해 주셨어요. 일진다이아 나는 관심주로 두고 있다. 일진다이아를 비롯해서 종목군에 대해서 수소경제의 좀 장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해보자 의견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어제였죠. 26일에 전 세계 각국에 드디어 BTS 월드라는 새로운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우리는 올해 상반기 내내 그 이야기를 나눠봤었기도 한데요. 이 BTS 월드 같은 경우는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연습생부터 해서 글로벌 스타로 키워내는 것을 게임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TS 팬들인 아미, 그들이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구매력을 충분히 이 회사에 가중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대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신작 BTS 월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넷마블, 저희 BTS 얘기하면서 차장님께서 저한테 막 BTS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좀 그래라. 저는 여성 그룹을 좋아한다라는 거, 저는 소녀시대를 좋아합니다라는 거. 아직도요? 네, 네. 뭐, 네, 저의 세대입니다라는 거. 여기 핑클도 좋아해요라는 거. 자, 어찌됐든 BTS 월드 이 얘기를 보고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넷마블 쪽에 이런 게임 순위들을 봤고 지금 현재 구글 쪽에서는 어떤 식의 이런 게임들이 매출 순위에 올라있나라는 거 얘기를 보니까 1등이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NC소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등이 리니지 레볼루션 바로 넷마블 게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되었던 7개의 대제 같은 경우가 4위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BTS 월드가 순위 안에 있나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순위 없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알아요? 이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인기 급상승 이런 쪽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근데 그쪽에서도 아직은 없다랍니다. 물론 아미들이 아직 뭐 잠자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BTS 월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런 순위에 아직까지는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는 이런 창에 들어가셔서 게임 쪽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TS 월드의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사신다는 거예요, 네, 차장님은? 저는 별로 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BTS 월드 흥행 여부를 우리가 더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BTS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니까 이건 주식 투자니까요. 넷마블 저희 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많이 거론이 됐었죠. 웅진에서 작심 석 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웅진 코웨이를 내놨습니다. 계열사 전반에 재무 부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팔겠다라는 거죠.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고 나서 곧장 또 웅진 에너지 측에서 재무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그룹사 전반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진 코웨이를 또다시 매각한다. 뭐 1년 내에 시장에 큰 영향 없이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단 뭐 오늘 급락이에요. 웅진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웅진 코웨이는 오늘 하락하다가 지금 또 상승부를 켜고 있네요. 웅진 코웨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우선은 웅진 코웨이 쪽은 긍정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좀 보유 쪽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웅진 코웨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준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또 뭐 있냐면 바로 웅진 코웨이 결국 내놨으면 시장에서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네. M&A가 한번 붙을 수가 있습니다. M&A 싸움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가져갈까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직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화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SK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잠재적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웅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룹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릴 때 신용 그런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회사 전체적으로 한번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아니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했던 게 아마도 금호그룹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웅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웅진은 그럼? 웅진은 우선은 지금 현재는 빠지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은 뭐 덤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코웨이에 대한 이런 가져오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있었을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드리지 말자.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덤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흔들릴 만한 이슈들이 나올 때는 당일당일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조급함을 버리시고 이슈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웅진 코웨이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해서 보유는 하자라는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SM인데요. 뭐 네. 사상 처음으로 배당한다, 자사주 소각한다, 뭐 주주 환원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거래일 만에 빨간불 키는 모습 오전장에 보여줬는데요. 뭐 부침이 많았잖아요. 엔터 쪽 그렇죠? 이슈도. 네. 어떻습니까? SM 이런 게 힘이 돼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안 좋은 외부 변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숫자를 까보면 오라 괜찮네 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YG 엔터테인먼트니까 그것을 살짝 비껴가는 SM이나 뭐 JYP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뭐 배당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뭐 행동주의 펀드가 야 이거 해줘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SM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숫자를 보면 2분기 숫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그때는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분간은 뭐 박스권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언저리에서 4만 8천 원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허, 소녀시대 SM이라서 얘기 좋게 주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 라인에서 박스권 매매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웅진 코웨이는 보유 의견이었고요. SM은 매수 관점 가능하다.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일진다이아, 네. 그리고 풍국주정 유니크 등의 종목 등을 관심권에 넣어두자 의견을 주셨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